바닷가에 이렇게 아담한 집 하나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죠? 오두막집 조그만한 우리 하동포구입니다. 오늘 발바람 타고 한번 시원하게 바람을 가리고 와봤습니다. 강가에 죽순이 쭉쭉 올라오는군요. 죽순, 죽순, 초, 무침, 해, 좋습니다. 맛있죠? 죽순도 또 신장이 나쁘신 분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.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. 쭉쭉 커가는 죽순. 섬진강 하구 바닷물이 막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 좋지 않습니까? 평화롭고. 오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덥지도 않고 좋습니다. 어제는 좀 더웠는데 오늘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요. 바닷물이 빠져서 배가 5도 가도 못 오고 있습니다. 갈대, 강가에 갈대, 산에 있는 건 억새, 오늘 여 밑에 가면 전도장인데요, 거기에 가서 멍게하고 꼬막 좀 사가지고 먹을까 생각합니다. 멍게 꼬막. 바람 좋다. 시원합니다. 이제는 다 부서져. 시원한 바닷바람 조심히 내요.